성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이건 즐거운 성탄절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하고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게 산타 할아버지, 사슴, 눈썰매, 양말, 선물, 안 믿는 사람은 백화점,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성탄절 나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교회밖에 다닌 게 없으니까 어릴 적부터 성탄절 나면 생각나는 게 저는 딱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가장 기분 좋게 생각나는 게 망태가 생각났어요. 새벽송 돌 때 멀 것 없는 시절 집집마다 다니면서 캐롤송 불러주고 과자 얻어서 담아놓는 망태, 그걸 들고 가서 나중에 과자 파티하잖아요. 그리고 노루 잡아서 끓인 떡국.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고 한두 시간 있다가 집집마다 다니며 새벽송을 돌 때 이렇게 집사님 집에서 재수 좋으면 그 당시에는 산에서 노루를 고로 잡아가 나왔어요.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서 노루고기 넣고 떡국 끓인 게 이를 맛있습니다. 그 당시엔 소고기가 어디 있었어. 그렇게 먹었던 기억들. 그리고 성탄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는 그런 재미로 막 보내다가 막상 성탄절 25일이 되면 할 게 없으니까 쓸쓸하게 보내고 이제 또다시 어떻게 1년을 기다릴까 이 생각을 하고 보냈던 기억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하고 눈사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에는 영원히 눈이 오지 않습니다. 성탄절과 전혀 관계없는 문화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책략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길을 예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세상의 놀이에, 연극에, 뭐 선물에, 재미에다가 다 눈길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술집에서 왜 성탄 추리를 합니까? 백화점에서는 왜 종을 다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문화라서 그렇지 이렇게 성탄 추리가 있지. 성탄 추리 때 예수님 때 성탄 추리 없어요. 성탄 추리는요 1500년대에 독일에서부터 이렇게 나무 부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발전돼가지고 추리가 생겨났고 한데 좋습니다. 인간이 그 성탄절을 따스한 문화를 만들어 아름답고 그리고 기쁘게 지내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왜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고 저주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웃는 얼굴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우리에게는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애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성탄 문화, 세상 속에 들어온 성탄 문화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양말 속에 담겨진 사탕 하나 같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애인에게 건네주는 장갑 한 켤레 같을까요? 여러분, 그런 그 정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날이고 생명을 얻는 날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탄절에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의 놀이와 선물과 그리고 종소리와 그리고 파티에 다 마음이 빠져서 있을까요? 왜 성탄절 되면 아내가 아니면 여인들이 선물 달라고 하는지 나는 그걸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선물 받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선물 드려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오심이 정말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의 소리가 수가 더해져 가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소리가 온 세상을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새로운 성탄 문화를 내일부터 시작하려는데 그게 뭐냐면 성탄으로의 초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믿다가 낙심하여 세상으로 나간 분들, 병든 분들, 외로운 분들 다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선물 드리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마다 말씀도 듣고 선물도 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금요일 날에는 New Birthday 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날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잘 성공리에 이끌어서 내년부터는 한국교회 성탄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영혼을 선물 드리는 날이야.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며 영혼이 살아날 길을 여시는 날인데 마귀에 의하여 쾌락과 향락과 아름다운 전등불빛에서 또 다른 죄악을 낳는 날로 만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쓸쓸한 거 뭐냐, 송아지 없는 외양간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성탄절의 기억을 해보면 25일이 그렇게 쓸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율동도 끝났습니다. 호야불도 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망대 들고 가서 기쁘다 구주 오신데 불러봐도 과자 주는 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예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자유로울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축복이고 예수님 만나면 가슴 속에 매일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는 것을 못 받고 그리고 그걸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썰매 타고 오시네 이 소리만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하고 예수님 탄생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선물은 선물인데 냄새 나는 양발 속에 사탕 하나 집어넣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인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가 말했어요. 누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님은 과히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환호를 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큰 소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 시작. 메리. 다시 한번 시작. 에이, 손도 한번 잡아드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정말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계셨지만 그들의 사악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여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들을 소개드리므로 오늘 저희들도 그러한 눈을 범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가슴으로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고 죄악과 절망과 무너짐이 사라지고 새우짐과 행복과 찬양이 퍼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분류의 사람은 여관집 주인입니다. 로마 시절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황제 아구스트가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를
비롯하여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14년에 한 번씩 호적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있었을 쯤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아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다다랐었을 적에 이미 해산할 때가 되어 그 예관집을 두드렸을 때 그 예관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기가 되다 보니까 성수기를 맞은 거예요. 으뜸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웃돈을 주어 빵을 얻을 입장이 못 되니까 그 만삭이 되어진 이 산모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예간집 주인이 방 한 칸 내어 더 많은 돈 벌기 위해 방 한 칸 내어주지 아니하고 마구간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니까 그 슬픈 탄생을 마치 아름답게 미화하여 그렇게 노래하지만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입체적으로 딱 봐보십시오. 저는 어릴 적에 소를 한두 마리 집소를 먹여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마구간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요. 마구간은요 소들이 똥을 싸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잖아. 오줌을 싸면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 들어가면 냄새가 쫙 쓰러져 있고 제가 저녁마다 소들이 푹신하게 잠을 자라고 집들을 가져와서 쫙 깔아주면 그 집 위에 누워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그 집 위에 똥 싸고 오줌 싸가지고 완전히 그림이 되어서 있어요. 어디 하나 그래서 소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바로 그럴 수 없어요. 여기저기 똥이 이어서 펄쩍펄쩍 똥 없는 자리에 펄쩍펄쩍 떼가지고 풀어서 그 소를 끌고 나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 잡아야 돼. 냄새면 지독한데 거기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추억처럼 말구 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하고 노래하잖아. 말구유 여러분 여물통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여물통이 깨끗한 줄 아십니까? 여물통은 소 먹이통이에요. 여러분 소를 먹일 때 근초를 먹일 때에는 그냥 땅바닥에 던져줘요. 그럼 거기서 주워 먹는데 여물통에 먹이를 넣을 때는 근초를 베거나 그리고 띵기 곡식 같은 걸 같이 집어넣어서 삶는 거예요. 삶아서 그 먹이면 소의 위장도 튼튼해지고 소화력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집소들은 대부분 겨울에는 그 삶아서 큰 솥에다 삶아서 퍼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여물통에는 막 지푸라기, 음식 찌꺼기, 국물 뭐 이런 거 여러분 소고기 국물이 아니고 그냥 시장한테 더러운 국물이야. 그런 국물을 담는 통이 여물통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낳았는데 딱히 그 똥구덩이 위에는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도 똥 덜 묻은 지푸라기 집어가지고 여물통을 쓱쓱쓱 요셉이 닦아가지고 그리고 그 국물이 있는 거 이렇게 부어버리고 마리아가 쓰고 있는 머리 수건이라든지 목도리 같은 이런 걸 이걸 덮어서 그 위에 예수님을 누였다 이 말이야. 얼마나 처절한 탄생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탄생이고 얼마나 슬픈 탄생입니까? 물론 그 속에는 영안방 주인의 이 탐욕 때문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탄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긴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돈을 사랑하는 사악함이 얼마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이를 낳는데 방 한 칸 줘야지. 웃돈을 받아 조금 더 돈을 챙기면 무슨 영화가 있다고 아이 낳을 산모를 마구간에다가 몰아서 짐승들 틈새에서 태어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재물의 노예되어 탐욕의 노예되어 주 앞에 나오면 이렇게 잔인하고 매정하고 차가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 태어나서야만 했었습니까? 이 예감빵 주인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예수님이 코앞에 서 계신데 마구간으로 몰아간 거지.
왕관으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가장 사악한 마음을 돈을 사랑함을 지칭하여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돈을 좋아하고 사랑함이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탄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주님 닮지 못하도록 주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으로 만들어버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딱히 돈을 사랑하려 하지 않아도 돈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 이름처럼 재물이 더함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고 돈이 너무 좋아 형제도 몰라보고 주님도 몰라보고 신앙도 몰라보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아 이게 마귀로구나, 나를 저주 아래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전략이구나 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될 텐데 그 마음에 내 영혼을 맡기잖아. 여러분, 금과 은이 주의 손에 달렸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하기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가난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될 때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며 돈에 노예되어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돈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 역사의 교훈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물질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세종시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제도에 묶이지 않고 정말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겠다고 새로 개척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도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망울과 하시는 말씀은 너무 오랜 세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결코 갈등하지 않고 기꺼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지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의 꽃을 피워주셨으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지. 아멘. 주님이 내 몸을 쓰시려 할 때, 주님이 내 물질을 쓰시려 할 때, 주님이 내 시간을 쓰시려 할 때, 영광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여간방 주인은 주님을 외면한 것처럼 교회에 나왔다가 돈 욕심에 시험들어 등을 돌리고 다른 교회 간다?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돈에 노예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특별히 저희 교회는 축복의 영이 강력하게 흐르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러려면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에 세미 50일의 기적 동안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을 영혼을 위하여 쓰라고. 육체를 위하여 써버린 돈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허탈하고 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데 돈을 쓰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 백배, 천배의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가 몇십만 원의 돈을 써서 식사 대접하고 차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로 아이고 지금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몇십만 돈 써서 한 영혼 구원시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열매를 선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안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병원의 직원들 보고 매일 10만 원씩 준다. 5일 동안 오랬더니 100% 다 온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밥 사드리고 자비들을 드려도 좋은 밥 사드려도 제가 대강 계산하니까 70 내지 80만 원만 쓰면 한 영혼 구원하겠더라고. 목사님 그 큰 돈을요. 여러분 육체 껍데기 아파 수술한다 해봐 70만 원 700만 원도 쓴다. 영혼이 중요한 거야.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영혼을 위하여 돈을 써서 영혼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에돔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열심을 내어서 유대교 입교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행세를 함으로 유대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시절에 로마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아 이렇게 파송받을 수 있으려면 로마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민족으로 봤을 때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지. 유대인들을 괴롭혀서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되니까. 그리고 로마에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그 결과 자기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이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때문에 헤롯 왕가의 그 행적을 보면 자신들의 권력에 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무차별 죽여버리고 잔혹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서 자신의 그 두려움과 공포로서 자기의 왕위를 이어가는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러는 왕에게 비보가 들려왔어요. 동방에서부터 한 박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또 다른 왕이 생기느냐? 막 혈압이 피가 거꾸로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혈압이 16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팍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 사람이냐면 박사들한테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쓰고는 죽일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베들레헴 마구가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헤롯 왕궁으로 가려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헤롯 왕궁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며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그들이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가 버린 뒤에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속은 줄 알고 이 헤롯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누구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그 자리를 알고 있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군사를 풀어 그 시간 이전 두 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라마의 슬픔이 온 세상을 뒤덮고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린 어머님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어머니들의 슬픔이 하늘을 찔렀다 이 말입니다. 왜 헤롯은 구세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칼로서 맞이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이 권력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칼로서 맞이한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애를 쓰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주권 이양을 시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도 다 선을 꺼놓고 이 정도까지만 하며 더 이상은 양보하지 않는다 말라며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 모두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구주가 되려면, 주님이 여러분이 구세주가 되시려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You are my king.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권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이 있죠. 근데 교회에 오셔서 끝으로 돌고 은혜의 깊음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 속에서 찬송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내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야. 목사님 그만. 더 이상 오지 마시오. 나 도망간다. 이러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사랑과 사랑이 마음속에서 만나질 때인 거죠.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앉으실 때,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주실 때 완전한 자유와 기쁨이 오는 거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왕권을 이양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앉아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아멘. 예수님도 뭐 계신 건 좋은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갈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주님께 왕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메시아시여, 나의 구제주시여, 저를 드리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모든 몸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대지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꼴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지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유대는 종교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를 집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내 권력을 얻고 여러분 사내들이 공의를 장악했고 이건 뭐냐면 형사법, 민사법의 권세를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존경 다 받고 종교적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모든 헌금과 이걸 자기들이 다 누리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 뭐냐면 예수 팔아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헤로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의식에 빠져 있은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세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15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두 달 석 달을 걸어서 주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건만 8km 이틀도 안 걸리는 아니야 두 시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에 있는 그 자리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류도 우리도 범할 수 있어요. 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놀이하고 봉사하고 행사하고 하는 데는 하는데 예수님 계신 곳으로는 가지 않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에게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성가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뭘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세상을 얻으려는 그러한 슬픈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 깨우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얻기 위하여 그렇게 좋았던 물질도 버릴 수 있고 주님 얻기 위하여 그렇게 좋았던 세상 영광도 버릴 수가 있고 주님 얻기 위하여 친구들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너는 나를 얻기 위하여 뭘 버렸냐고 물으신다면
여전히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어 결코 버릴 수 없다 말하며 오시려면 오시고 말라면 마시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 때 물론 우리가 여러 행사를 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노래하고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